네, 밴쿠버 신규 분양 전문 오경호 부동산입니다. 이 폭스리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랭리 윌로비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도보 거리로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폭스리치에서 개발하는 웨스트북이라는 단독주택 이 개발 부지는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거리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윌로비 타운센터 쇼핑센터까지 도보 거리에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생활하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을 그 번잡한 시간에 데려다 주고 또 오후에 또 데려다 오고 그런 수고스러움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분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이쪽 지역을 더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 또한 아주 장점이 있다고 봐서 우리 부동산 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폭스리치 웨스트브룩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3700스퀘어피트 알더우드의 실내 공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천정이 2층까지 다 오픈되어 있어서 거의 한 20피트 정도 되는 그런 그 높이의 천장이 되어 있어서 아주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고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벽 쪽으로 창이 엄청나게 크게 밑에서부터 저 2층 면적까지 다 채광이 잘 들어오시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파이어플레이스가 되어 있고 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옵션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리로 레일링을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메탈로 해서 메탈 와드로 해서 더 이쁘게 또 원하시는 대로 또 그리고 색감까지도 다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이런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전제품이 아주 좋은 업그레이드 된 삼성 가전제품으로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구매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븐은 스토브 오븐은 가스로 되어 있고 또 벤마라는 아주 고급의 팬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시와셔 그리고 파나소닉 마이크로웨이브는 삼성 제품이 아닌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고 제품이 조금 더 유명한 파나소닉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저쪽 공간에 가서 보시면은 와인 쿨러까지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 쿨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추가로 옵션해서 하실 수 있고 위에 보시는 캐비넷과 밑에 캐비넷들은 추가로 옵션으로 해서 설치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무래도 다 여기를 보더라도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주 고급자재 캐비넷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백스플래시 이 타일 또한 이 컬러 스킨과 캐비넷 색깔과 조금씩 틀리게 우리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또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아주 넓은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스토리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주 큰 지금 스토리지 공간이 팬트리 공간으로 지금 디자인돼서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문을 닫고 하면은 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알더우드 안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알더우드의 안방에 이렇게 큰 천정, 높은 천정이 있고 창 사이즈가 워낙 커서 자연 채광을 아주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안방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화장실 쪽을 또 보시게 되면 화장실 쪽에 욕조와 베드와 그다음에 샤워턱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마감 자재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워킹 클라젯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서 정말 그 옷을 어디다 둘지 모르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주부님들이 이렇게 세탁 공간이 크게 되면
정말 많이 만족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세탁기가 사이드바이사이드로 할 수 있는 면적도 되어 있고 또한 이렇게 싱크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빨래 뭐 세탁기에 넣기 전에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탁실이 넓으면서 싱크대까지 준비되어 있고 옵션으로 또 이렇게 캐비넷 선반까지 다 설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는 지하 베이스먼트 공간인데요. 지하 공간이라도 저렇게 창들이 아주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채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팍스리치의 아주 큰 장점인 집을 우리 고객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 마감 자재 또 그런 색상들을 원하시는 대로 또 고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의 커스텀으로 마감 자재를 사용하셔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인 센터에서 경험이 많은 세일즈 팀, 분양팀 직원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인테리어 마감자들에 대해서 안내도 받고 또 조언도 받고 또 특히나 최근에 트렌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색깔이라든지 마감자재들을 자유자재롭게 우리 고객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팍스리치의 단독주택의 또 장점인 이렇게 그냥 레크레이션 룸으로 피니쉬를 마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 두 개 아니면 또 방 한 개짜리 리걸 베이스먼트 스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도 살림할 수 있는 나중에 추가로 렌트를 줄 수 있도록 밑에 지하에도 마감 자재를 아주 고급으로 해서 주방을 꾸며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으신데 가격이 지금 특히나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리걸 베이스먼트를 꾸미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외벽에 들어가는 이런 그 돌을 벽면으로 붙이게 돼 있는데 이런 돌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자재 표면 자재 이렇게 느낌들을 다 만지시면서 또 색깔로 보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드우드 이런 마루들도 이렇게 색깔별로 재질을 만져보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고 또한 저렇게 강화마루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초이스를 바로 직접 이 자리에서 만져보고 또 보시고 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네, 화장실 캐비넷이나 또 주방 캐비넷 여러 가지 캐비넷에 들어가는 손잡이 또한 이렇게 크롬 형식 또 매트 형식 또 이런 골드 느낌 나는 그런 선택사항을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추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계단을 올라가던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메탈로 된 것들이라든지 유리로 된 것들 또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깥에 정원 공간에 나와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옵션으로 이렇게 가스 파이어플레이스가 설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이어플레이스를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시팅 에어리어를 날씨가 좋은 날씨에 이렇게 나와서 또 해지는 것도 보실 수 있으면 또 아침에 나와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연출되어 있고 또 춥더라도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바깥에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뒤에 보시는 파크데일 플로어플랜의 단독주택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 5개와 3.5 화장실을 갖춘 이 파크데일은 지금 쇼룸으로 잘 꾸며져 있는데 또한 리걸 베이스먼트 스윗, 그래서 지하에 세를 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7만 불 정도 GST 포함한 가격대고요. 그리고 입주 날짜는 거의 8개월에서 1년 내에 입주하실 수가 있는 그런 플로어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파크데일의 지하 원베드룸 스윗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베드룸에 따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렌트를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방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아주 실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렌트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세입자분들도 들어오셔서 식구들이 단촐한 식구분들 아주 생활하게 편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이 파크데일의 원베드짜리 장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규 분양 전문 오경호 부동산이었고요.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혹시라도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버 아직까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대신해서 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유튜브로 정보 만들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